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건축법상 건축협정. 이 파트는 최근에 도입된 내용으로서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 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를 정확히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파트를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먼저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그 당사자인 이 협정 구역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모든 자들이 야 우리 건축협정 하자라고 찬성을 해야 건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합의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꼭 봐두세요. 1번에 셋째 줄 있죠?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밑에 내려가면 박스 밑에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 박스 안에 있는 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데인데 이런 장소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어도 그 토지 소유자는 건축협정을 혼자서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정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으셔서 3번 이 건축협정을 체결했지만 이게 서로 틀어져 가지고 폐지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폐지 인가시냐 할때 인가권자가 인가되어서 폐지시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이 3번의 별표에 나옵니다. 가반수라는 거. 이게 중요해. 전원 합의 필요 없고 가반수.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의 동의 받아서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은 끝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 건축 협정을 체결할 때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맞벽 건축을 하겠다라고 건축을 체결해서 비용도 절감받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사이에 틀어져 가지고 피해 증가를 신청해서 끝내려고 한다. 그러하더라도 몇십 년은 써야 바로 피해 증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 맞벽 건축할 때 맞벽이 투자니까 20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6번의 내용으로서 별표를 보시면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 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에서는 이 여섯 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1번 대지안의 적용 규정, 두 번째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건폐율 규정, 지하층 규정,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설치 규정. 이 여섯 가지는 바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합 건축도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올해 꼭 시험에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는 한세개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첫째, 결합 건축이 무엇이냐? 의의. 의의가 나 있죠. 결합 건축이라는 것은 용적률에 따라 포인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대지가 두개 있는데 이쪽에 대지의 용적률 1000%, 이쪽 대지도 용적률 1000%, 그러면 합하면 2000 되죠. 이 용적률을 결합해서 이쪽에 800만 쓰고 이쪽 200 빌려서 1200을 쓰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결합 건축을 합니다. 용적률 거래를 인정하자는 거죠. 두 대지, 그 이상의 대지 간에 용적률 거래를 인정을 해주자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결합 건축은 아무 곳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2번, 큰 2번, 결합 건축을 할수 있는 결합 건축 허용 대상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수익성이 좀 높은 지역에서 건축할 때 결합 건축을 법적으로 인정해요.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 건축 협정구역, 특별 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건축자산지능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정비구역, 여기에서 결합건축을 하도록 허용하지 아무 곳에나 허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서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도 결합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기 대지가 두개다 깁니다. 두 개를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 자기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박스 안에 보면 결합건축할 때 협정서를 만드는데 협정서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이 있죠. 명시할 사항이 있는데 1, 2, 3, 4, 5 이게 한번 기출된 바 있지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5번하고 6번은 꼭 알아두실 거예요. 5번, 6번, 7번. 5번 보면 이렇게 두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빌려주고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결합건축 했는데요. 서로 틀어져가지고 이걸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 마음대로 폐지하면 하나의 건축을 부셔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손실 크죠. 그래서 한번 결합건축 협정이 맺어지면 그 유지기간은 30년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30년 가야 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6번. 이렇게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고 싶을 때는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냐? 바로 전원후 동의서를 들고 가야 결합건축 폐지를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후 동의. 아까 건축 협정의 경우는 과반수의 동의 있으면 건축협정에 대한 폐지 인가를 받아갈 수 있다 했는데 결합건축 경우 폐지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알아주시고 7번 결합건축 협정이 공고된 후 결합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그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건축협정 결합건축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 승계한다, 지위를. 그대로 권리물을 안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252페이지. 건필과 용적률 나와있죠. 이 공법에서 건폐 용적률은 아주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죠.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건폐를 뭐냐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이런 건폐의 최단도를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러한 최단도는 원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을 건축법인 특별법 통해서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할수 있는 바 있다가 중요해요. 강화나 적용토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용적률 뜻 중요하죠. 대지면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주 피피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이런 용적률도 그 최단위는 국토개법률에 그 정한 바에 따른데 이 건축법이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건축을 통해서 국토협상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조인트로 규정을 할수 있고 그 규정에 있으면 그에 따른다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이 면적 산정, 층수 산정, 높이 산정 이 파트에서도 함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자, 먼저 대지 면적은 아까 건축성과 관계 속에서 정리를 했죠. 대지 면적은 하나의 대지 면적은 그 대지 수평틀미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 대전에 건축선이 약간 딱 그어졌다. 그것도 서열별비에 못 미쳐서 또 도로 모퉁이에 대지가 있어서 가각점재해 가지고 건축선이 대전에 그어졌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그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제한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 자치구청장이 도시적인 경우 서열별비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건축에 심을 써서 대지 않았다 건축선을 최대 4m 이내까지 후퇴해가지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대지 안에 그렇게 건축선이 지정고시했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대지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일부에다가 뭐 도로를 설치하겠다, 공을 설치하겠다라고 도시 공간으로 결정고시했다면 그 시설이 확정된 그 땅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그 시설 부지에 편입될 땅은 제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까지 봐주시고, 건축 면적에서 알아줄 것은,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A벽이 있다면, A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적 면적에 산정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바닥 면적이 출제가 잘 됩니다.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1번.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 각층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같은 구역의 중심선이 있다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틈을 산재하지만 이런 벽이라든가 구역이 없음으로써 중심선이 없다. 그럴 때는 지붕 끝부터 안쪽으로 1m 후퇴에 있어서 그것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틈으로 바닥 면적을 계산하죠. 그 다음 2번. 건축물로 A벽에 돌출시켜서 설치해놓고 있는 공간이 노대인데 이 노대의 전체 면적 중에서 A벽에 잡아가고 있는 가장 긴 길에 1.5m를 곱한 면적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가로 3번. 다음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1번부터 8번까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다락이 또 문제가 됩니다. 다락의 층고가 층 높이죠. 층고가 바로 평지목의 경우는 1.5m 이하다.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1.8m 이하다. 그러면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집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높이 초과한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간주해서 바닥 면적 산정 시 포함한다. 이것 꼭 아셔야 돼요. 수치. 그 층과 1.5m 이하 그 말은 평지붕이 평지붕.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 이거 꼭 구분하시고 밑에 써놨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승인을 받은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하여 A벽의 부가의 마감재 등을 설치한 경우 그 부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지반이 된다. 봐두시고. 3번. 피로티 구조 부분이 공중 통행 공간, 차량 통행 공간, 주차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공동택에 피로티 구조 부분이 있다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지반이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통과하고 5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노터 이런 것들은 또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7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의 전용 등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봐주시고 8번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산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4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 연면적 중요하지만 통과. 5번. 자, 그래도 4번 다시 볼까요? 연면적도 아세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때 각층은 지하층과 지상층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 다 합한 것이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지주 피표는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높이, 건축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축 상당한 높이를 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만, 건축상 건축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건축물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 높이는 피로티 층고는 빼고 나머지 높이로서 높이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층고랑은 건축물 층높이를 말하는데 층고는 방업 바닥 구조체 이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이면까지다. 이면이지 아래면 하면 틀린다. 8번은 중요하죠. 지하층은 건축물 층선양 시 산입하지 않고 제한한다. 2번.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를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층을 계산한다. 건축물도 각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로 층수본다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 좋지. 걸쳐있다 그 말은 최소한도 2개 이상의 장소에 지역 등에 걸쳐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 나가냐.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있다면 그 대지 중 과반이 소관하는 그 말 체크. 과반이 소관하는 지역 등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받으시고. 다만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되고 가로 2번에 1번 2번 잘 봐두셔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주거 하고 방아주거 안쪽에 걸치게 되면 그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방아주거는 건축물 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건축물 통째로 내와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하주거하고 방하주거 아닌 그 경계에 방하벽이 설치되어 구획되어 있다면 방하주거하는 건축물뿐만 방하주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고 방하주거 밖에 있는 건축물부분은 그러하지 않는다. 방하주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와주를 할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대지가 보존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면 면적과 함시 각 지역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다음에 통각. 그 다음에 251페이지, 257페이지 이행 강제형을 보겠는데 이 건축법상 이행 강제 파트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야 할 파트이기도 하죠. 이행 강제금 먼저 부가권자 누구냐? 부가권자는 건축법상 허가권자죠. 그러면 누구에게 부과하느냐? 부과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과 대상은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을 건축지에게 부과합니다. 일반 건축물 건축지에게. 근데 부과할 때 막 부과하느냐 위반했다고? 아닙니다. 위반하면 일단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자박하죠. 그래서 형사처벌로서 징역을 법원에서 선고해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경미한 것들은 바로 과태료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관할 허가권자께서 위반건축 건축지에게 1차적으로 위반된 건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면 끝인데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과 금액은 건축법상 중요한 규정이 건축 허가 규정, 건축 신고 규정, 그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그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바로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해 보니까 1000만 나왔다 합시다. 1000만 나왔다면 일률수 다 1000만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경중을 가려서 부과율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100% 그대로 1000만 내라. 용적률 규정을 위반했다면 90% 900만 내라. 건폐 규정을 위반했다면 80% 내라. 800만 원. 신고를 위반했다면 70% 내라. 이렇게 차등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허용 건신 이 순서를 좀 알아주시고요. 남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부과 횟수가 중요한데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에 포함해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반된 행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검찰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돼서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을 부과받아서 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이행강령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걸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령을 부과받았던 자가 이행강령을 미납한 상태에서 그 시행을 이행했다. 그러면 명령이 이행된 후에는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는 즉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령은 위반자 꼭 납부를 해야 되고, 징수권자인 허가권자는 끝까지 징수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과 금액을 처리할 때에 건축법상 그 규모가 콕 많은 거, 연면적 60제곱미터의 소형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다 위반자로 걸려들면 부과 금액을 2분의 1로 깎아줍니다. 깎아서 적게 부과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다. 주거용일 때만 그렇게 봐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령 부과할 때 가중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경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깎아준다 그 말이죠. 그때 가중을 할 때는 어떨 때 가중해 버리냐? 거기에 257페이지 마지막 보면은 이행강령을 100에 100%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영리목적 위반자, 상습적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그때 꼭 가중해서 부과하죠? 그래, 한장 넘어서 보면 박스 안에 1번이 영리목적 위반자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주택을 몇 세대, 몇 가구를 더 늘려버리냐, 불법으로. 다섯 가구, 다섯 세대. 상습 위반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에 이해 이상 법을 위반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상습 위반자로서 가중 부과합니다. 그리고 경감 부과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고요. 그 가중 부과를 하게 될 자들은 반드시 가중 부과해야 되지 봐줄 수 없다는 것. 다만 257페 보면 다만 밑에서 셋째 줄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됐다. 그때는 이행 강령을 가중 부과할 수 없다. 가중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 부과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부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 부과를 못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258페이지 다시 넘어가셔서 가로 5번에 이행 강령 부과 절차에서 1번 부과할 때 사전 문서로 기고한다. 그리고 2번 부과할 때 정식으로 문서로서 부과한다. 그리고 또 하나 3번 아주 중요하죠. 1년에 2회 반복 부과한다라고. 그다음에 6번 중요해요. 아까 했으니까 새로운 이행 강령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은 끝까지 징수. 그리고 7번, 8번은 읽어보십시오. 우리 공법에 이행 강령 또 농지법에도 있죠.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로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좋은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 강령을 부과하는 건데 이때 이행 강령은 부과금이 중요하죠. 농지법은 그 농지의 감정 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25%에 해당하는 이행강령을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를 하게 돼 있다. 그걸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총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요. 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